네,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전국 곳곳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 강원도 정선에서는 산불이 나 산림 2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. 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삼봉오리 위로 뿌연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. 소방헬기가 이리저리 물을 뿌리고 진화대원들은 주불 진화에 여념이 없습니다. 강원도 정선의 한 채석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3시 38분쯤. 소방당국은 헬기 7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2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.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산림 2헥타르가량이 불에 탔습니다. 산림당국은 입산자의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어제 오후 3시쯤 충북 영동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과 등산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앞서 어제 오전 11시 20분쯤엔 부산 연제구의 한 산에서 화재가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.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정은혜입니다.